할렐루야. 오늘 또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불러 예배드리도록 은혜 베푸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존귀와 영광의 박수부터 드립시다. 하나님의 사랑 입어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풍성하기를 원하며 이 시간이 하루가 한 주간이 그리고 평생이 주 안에서 승리롭고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 뭘까요? 한마디로 똑 떨어지게 답을 할 수 있으면 유명한 철학자가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인생이 뭔가를 의논하고 고민하고 답을 내놨지만 네.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할 답은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더듭다 빠르다 하는 그 뜻에서 광음 같다 유수 같다 안개 같다 그림자 같다 풀과 같다 다양한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왔다가 다시 본인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나그네다. 그리고요 인생은 네 고난이 많다 그런 뜻에서 인생을 고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인생을 항해 비유해서 고해 풍랑이는 바다다. 야곱이 130세에 바울 앞에서 내 나이가 130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내나이다. 인생 살다 보면 원치 않는 풍랑이 휘몰아 닥칠 때가 있지요. 오늘 성경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려고 이제 가는 중에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물결이 너무 거세면서 배에 물이 들어와서 파선할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깨셔가지고는 바람과 바다를 뿌리시니까 그냥 바다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인생과 풍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과 풍랑. 인생과 풍랑. 예. 예. 인생 여정엔 종종 큰 풍랑이 있습니다. 예,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풍랑 만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안 만난다 하는 생각하는 사람 있는 것 같고요. 교회 다녀도 믿음 좋은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풍랑을 다 면하게 주시고 풍랑 안 만난다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면서 풍랑을 때를 따라 면하기도 하고 때를 따라 안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도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도 믿음 좋은 사람도 풍랑을 많이 만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요 요셉이 얼마나 큰 풍랑을 만났습니까?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남의 나라의 종으로 팔려가고 남의 집에 종살이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도 가고 그 센 풍랑이 지속되어졌습니다.
모세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 뜻대로 살회를 쓰고 포로 잡혀간 나라에서도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쓴 거였지만 큰 풍랑을 만나 사자 우리 속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신작은 불신작은 예수 잘 믿건 잘 못 믿건 인생 살다 보면 때를 따라 큰 풍랑을 만나기도 한다. 바다가 항상 잔잔만 합니까? 예. 바다가 잔잔하다고 할 때는 파고가 0.5m 내지 1m 할 때 잔잔하다 그럽니다. 그런데 1.5m 이상 되면 풍랑이 좀 인다. 그런데 어쩐다가는 태산 같은 파도가 밀려오기도 하는 겁니다. 인생 여정엔 때를 따라 큰 풍랑을 만난다. 그리고요, 인생과 풍랑에서요, 인생은 큰 풍랑을 스스로 극복하기엔 너무나 무력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배 타고 갑니다. 배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제자들이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죽을 행패 되니까 예수님을 깨우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는데 내 머리가 해결 안 되고 돈을 가지고 해결 안 되고 권세 가지고 해결 안 되고 인간의 힘으로 내 재주로 해결 안 되는 그런 풍랑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자포자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큰 풍랑 극복의 길은 주님께 있습니다. 내 중심의 사고, 생각, 노력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점점 더 깊은 수로 빠져들고 얽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애써도 인간의 힘으로 내 방법을 해결 안 되던 것이 우리 주님께는 얼마든지 해결의 길이 열려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봅시다. 어떤 주님이신가? 제자들은요 풍랑 만나다 죽겠다가 아우성인데 절망에 사로잡고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편안히 배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평안해 주세요. 평안해 주세요. 또요, 제자들은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써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주님, 우리 죽게 됐는데 안 돌아보십니까? 구원해 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깨셔가지고는 바람과 바다야 잔잔하라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바람과 바다가 순식간에 잔잔해졌어요. 능력이 주님. 바람과 바다도 그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고 잔잔해졌어. 사람은 어떻게 해볼 수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죽음의 공포와 불안에 떨었는데 주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평안히 주무신 평안의 주님이요. 그 상황 속에서 말씀 한마디로 그 문제 해결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는 어떤 상수도 해답의 길이 문제의 해결의 길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요, 큰 풍랑은 인생에게 큰 교훈과 유익을 주기도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요
고난당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요 고난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풍랑을 만났을 때 그 풍랑 속에 그냥 함몰돼서 실패한 사람이 있고 자포자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빛을 남기는 위대한 인물들은 풍랑 없이 순풍에 돛단듯이 인생을 산 사람들이 아니라 큰 풍랑을 만나고 그 풍랑 속에서 더 다듬어져서 더 귀한 보석이 되어서 빛을 남긴 사람들이 대부분 되었습니다. 한용길 사장님이 10에서 사장입니다. 음악 PD를 하다가 젊은 나이에 사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광야를 지내서라는 책을 냈습니다. 자기가 그 어려운 광야, 큰 풍랑을 통과해서 오늘 자기 있다는 이야기. 자, 그러면은 이 보세요. 골프 공을 여러분 아시죠? 조그마한 게 동글동글한데 그 골프공을 만지면 보면은 맨들맨들하지 않고 곰보처럼 그 돼 있습니다. 왜 골프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근데요 듣자 하니까 맨들맨들한 공보다도 곰보처럼 그는 공이 더 치면 더 멀리 간대요. 어떻든 사람이 이 큰 풍랑을 만나고 광야를 지나서 인생을 깨닫고 더 크게 된 사람이 많다. 그래서 이 광야, 큰 풍랑이 오히려 인생에 큰 유익을 줄 때가 많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유익을 주는가 몇 가지 살펴봅시다. 먼저요, 주님을 찾게 만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함께 배를 타고 갈 때 큰 풍랑 안 만났으면 예수님은 주무시고 제자들끼리 그냥 재밌게 놀다가 그냥 끝났을 거예요.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났는데 자기 머리 해결 안 되니까 마지막에 죽을 행패에 대해서 주님 우리 죽겠나이다 하며 주님을 깨우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임사호체란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평소시에는 내 재주, 내가 복받고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그래서 형통하게 잘 사는 줄로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도 안 하다가 죽을 행패이 되면 기막힌 상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부른다. 임사호체입니다. 저도 대학 1학년 때 육체적으로 중병 폐병이 들지 아니하고 인생의 문제를 고민하지 않았으면 정신적으로 병들지 않았으면 큰 풍랑 만나지 않았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하지 않을 겁니다. 저도 아마 돈 좀 벌었을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약주 좋아하셨고 우리 아버지 약주 좋아하셨으니까 저도 좋아했을 겁니다. 아마 우리 집사람 속 좀 썩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대학 1학년 때 그 큰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헤매고 방황하다가 네 발로 교회 찾아서 하늘을 만났습니다. 전에도 이 이야기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영국에 갔는데 영국 교포 중에서 가장 성공한 사장님인 장로님이 저를 공항으로 마중을 나왔어요. 그 집으로 갔습니다.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런던은 호텔이 비싸고 물가도 비쌉니다. 목사님 런던에 계실 때는 내 집을 목사님 집으로 생각하시고 편안히 계시다가 가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집을 일부러 크게 지었습니다. 진짜 멋진 장면인데. 근데 며칠 있으니까 너무 미안해가지고 계속 못 있겠더라고. 너무 미안해서. 근데 다른 핑계 대고 그 집에서 나와서 다른 데 가서 머물렀어요. 근데 이제 그분 이야기예요. 이분이 안동 권씨인데 영국 유학을 간 거예요. 유학 가서 공부를 마치고 영국에서 직장 생활한 거예요.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를 성경도 사주고 전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잘 교회 안 나가죠. 안동 권씨 좀 고집스럽잖아요. 근데 자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삶의 봉이 되더란 거예요. 기독교의 이미지는 좋게 형성됐지만은 교회는 안 나간 겁니다. 근데 이제 아내가 아기를 낳고는 화장실에 미끄러져 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병원의 의사 선생님 어떻게 볼 도리가 없다. 그러니까 아내가 집에서 누워 있고 주변에 일가 친척 아무도 없으니까 자기가 직장 다니면서 아내를 돌보고 아기를 돌보는. 그러니까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나서는 그렇게 해주고 직장 가고 점심시간 되면은 또 쫓아와가지고 아니 뭐 밥 먹을 거 챙겨주고 뭐 이렇게 하고 자기는 밥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직장 가면서 뭐 햄버거 사서 먹으면서 가고 이렇게 여러 날 하고 나니까 자기가 죽겠더래. 자기가 죽겠더래. 도저히 못 살겠다. 지쳐라. 그래도 어느 날 직장 갔다 와가지고 유도석을 벗어놓고 그 기저귀 빨래를 들고 화장실을 갔다가 자기도 모르게 하도 지치고 죽을 행패 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냥 소리를 쳤대. 한 번 친 게 아니고 그것이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냥 화장실 바닥에 앉아가지고 막 그냥 그랬다. 그렇게 솔직히 나중에 보니까 한 시간 정도 지냈더래요. 그래 보니까 애기 기저귀를 손에 붙들고 하도 흔들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럼 나 좀 놔주세요. 하도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기저귀에 있는 노란 물이 이 소매로 이 흐든 물을 묻었더래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나왔더니 아내가 그러더래. 여보, 나 좀 일으켜 줘 봐요. 그러더래. 그래서 아내 일으키니까 아내가 일어나더란 거예요. 그때 이분이 하나님 살아계시는 느낀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 믿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갔을 때는 가장 성공한 사업 공장이 세계 곳곳에 있고 그런데 금요일만 되면은 런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토요일은 항상 전도로 나가요. 그 당시 교인이 한 400명이 넘어 장이 모이는데 사찰 관리 집사가 없어. 이 장로님 아침 일찍 가서 교회 문 열고 예배 준비하고 이거 다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되면은 다 마무리하고 그리고 장로님 문 잡고 도는 거예요. 그분이 그 풍랑 안 만났으면 하나님 낫겠냐. 이곳에 계신 분 가운데서도 큰 풍랑 안 만났으면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은 사람 많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 부모님 예수 믿으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그냥 큰 풍랑 없이 교회 나왔다가 그냥 믿음 없이 그냥 근성으로 지나서 하다가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아이고 주님 하면서 주님을 제대로 부르고 제대로 찬 사람 많이 있을 겁니다. 큰 풍랑은 우리가 힘과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주님을 찾게 만든다. 또요, 이 풍랑은 주님을 바로 알게 해줍니다.
이 이단들이 여러 가지 모양 이단들이 있는데 가장 오래된 대표적 이단들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성만을 강조한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야, 사람이야. 아, 하나님 그럴 수 없지.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고 사람이다. 그것만 강조하는 사람, 그 이단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지 어떻게 사람 될 수 있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됨 신성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입니다. 그래야 구원자 예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다 그지 처음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들은 사람 예수를 먼저 알게 됩니다. 예수님 피곤해서 주무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처럼 발을 찌르면 피나고요, 목마르 물 마셔야 되고요, 잡으셔야 되고요, 때를 때 울기도 하셨고요, 때를 따라서 화도 내셨습니다. 그는 예수, 인간 예수, 사람 예수. 오늘 배에서 급풍 나기는 속에서도 곤히 주무시는 예수님, 사람 예수. 그런데 나중에 제자들이 그냥 죽을 냄비에 대니까 주님 우리 안 돌아보십니까?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을 깨웠더니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야 잔잔하라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져. 이것은 하나님 예수입니다. 이 본문은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4장,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 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과 복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아, 예수님은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것을 이런 사건을 통해서 제대로 깨닫고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큰 풍랑을 만나게 되면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다. 능력이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오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다. 여러분, 사람인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 구원자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바로 믿고 바로 아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요, 이 풍랑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생생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요, 기도는 빠를수록 좋다. 저는 이런 생각을 봅니다. 제자들이 생각할 때 갑자기 풍랑이 일었는데 광풍이다, 큰 광풍이 일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 깨웠겠습니까? 저는 안 깨웠다고 봅니다. 제자들이 생각할 때 이 바다에 관해서는 예수님보다 자기들이 더 잘 알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어부들입니다. 그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풍랑일 때 뭐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 오히려 예수님 한쪽에서 주무시고 있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 깨웠다고 봅니다. 그 자기들 힘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도 안 되고 그 물결에 배 물이 차면서 위태하게도 위험하게 되니까 그때서 안절부절하고 난리를 치다가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때 뭘 깨달았겠습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그때 안절부절하지 말고 헛고생하지 말고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그렇게 하지 말고 아주 일찍 깨우세요. 얼마나 좋았어. 우리가 이제 우리 해결해 보려고 예수님은 그냥 해결할 수 없는 줄 알고 우리가 해결해 보려고 그러면서 불안에 떨고 공포에 떨고 막 그러면서 흐르는 세월 너무 어리석어서 하는 생각 그때 했어요. 예, 여러분 어떤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큰 풍랑을 만나도 자기 몸을 해결해 보려고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돈으로 방법으로 권력의 방법으로 이래저래 해결해 보려고 하고 기도는 예수님 사람도 근서로 할 때가 너무 많아. 허송스러워. 기도는 빠를수록 좋고요. 진지한 기도 이거는 빠를수록 허송세월을 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문제를 큰 문제를 만날 때마다 기도는 건설로 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허송세월하고 고난만 당한 자가 되지 마시고 정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신 그리고 모든 문제 해답이 되시는 주님 앞에 한심한 더 빨리 나와서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간절해야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그들이요 예수님 앞에 기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 기도한 게 아니고 이제 죽을 행패에 대가 자기 몸으로 해결 안 되고 이제 배에 물이 차서 죽게 될 행패에 되니까 주님 우리 죽겠나이다 우리 좀 돌아봐 주세요 깨운 거예요. 때 그 말은 비명입니다. 절규입니다. 기도로 말하면 아주 간절한 기도입니다. 기도는 주문에 오듯이 오랫동안 말 많이 해야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그 속에 믿음과 간절함이 절박함이 담겨 있어야 응답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명 한마디가 그들이 얼마나 간절하고 환기 절박이 있는 걸 알게 해주고 주님께서는 뜸들이지 않고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할 때 말할 수 없는 눈물과 통고로 기도하셨는데 오늘 우리 기도가 너무 근성이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할 때가 많습니다. 간절한 기도로 절박한 심정의 기도로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기도는 응답이 되는 알게 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들이 예수님 안 깨웠으면 예수님은 스스로 일어나서 해결 안 해주실 겁니다. 깨우니까 다시 말해서 기도하니까 그때 주님 역사하십니다. 구하라 주님께서 찾아차려 두드릴 것이다. 주님께서는 기도를 거듭 명령하시고 기도응답을 거듭 약속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용하라 가르로다. 환난에 바람이 불고 큰 풍랑이 몰아닥치면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 제목 주시는구나 나를 기도하도록 더 가까이 부르시는구나 이를 깨달아 하시고 즉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기도하시다가 응답받고 하늘 영광 돌리고 더욱더 멋진 승리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이 풍랑은 믿음에 대한 생생 교훈을 줍니다. 자, 작은 믿음은 우리를 불안케 만들고 두려움에 떨게 만든다. 그리고 나중에 책망받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제자들이요 죽겠다고 난립니다. 오늘 예수님을 깨우는 그 장면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다 보게 되면 우리 죽겠나이다. 처음에 예수님 안 깨웠어요. 배에 물이 차서 죽게 되니까 공포에 질려가지고 그냥 비명 지르면서 예수 깨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깨워서 예수님께서 해결할 때까지
그들이 얼마나 불안했던지 우리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죽으면 죽는다. 이래서 다 죽는다. 불안, 두려움, 공포에 그들 떨었다. 그런데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께서 제 아들 보고 책망하십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은 큰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예수님 말씀은 큰 풍랑이 문제 아니고 네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너 두려워하고 있다는 이야기. 반대로요, 큰 믿음은 평안과 소망을 줍니다. 어떤 삶 속에서라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나를 위해서 외아들 주신 하나님 내 아버지다. 나를 위해서 이 땅 오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주님이 내 구주 내 예수님이시다. 나를 위해서도 외아들 주시고 죽어도 주셨는데 오죽 하나 좋게 해주시겠느냐 하는 이 믿음에 든든히 서면 웬만한 큰 풍랑 잃어도 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 경우 죽는 건데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겠느냐,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가겠느냐. 이런 사람에게는 큰 풍랑 앞에서 안절부절하지 않습니다. 큰 풍랑이 와도 그의 평안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환경 때문에 나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은 아니야, 내 믿음이 적기 때문이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밤낮 불안하고 두려웠답니다. 이러다 우리 죽는다. 그러다 그 믿음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고 주님의 마음을 몹시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승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고 그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제가 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 병을 늘 안 거두고 하시는 거예요. 이 폐결이라는 병이 약을 오래 먹으면 내성이 생겨서 약도 잘 안 듣습니다. 옛날에 제가 마약부터는 약을 많이 먹었는데 그럼 이러다가 죽는 모양이다 하는 생각, 불안한 생각.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병으로 죽으면 더 좋은 천국 갈 거고 고쳐주면 하나님 일을 할 텐데 왜 내 병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해야 됩니까? 이것은 내가 믿음이 적은 소치입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불안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고쳐주면 하나님을 알 거고 아 죽으면 천국 갈 건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평안을 얻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병을 의식하고 그것만 쳐다볼 땐 이래서 죽는 모양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시선을 돌려서 주님 바라보니까 내가 지금 불안했다는 것이 불신앙의 소치요. 믿음이 적은 소치요. 그래서 그걸 회개한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 환경 바라볼 때는 이래서 죽는 모양이 불안했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는
행함을 찾았습니다. 그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 후에 병원에 갔더니 건강해졌습니다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느낀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몸에 병이 있다고 몰라서 안 고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안 고치는 것도 아니고 살고 죽고를 하나님께 맡기는 단계까지 내 믿음을 끌어올리려고 병을 머물러 두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문제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큰 믿음 가지면 우리는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함에 살 수 있습니다. 소망 중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으면 조그마한 사절 앞에서도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고 안절부절할 수 있다. 여러분, 흔들림이 없는 큰 믿음을 가지셔서 태산 같은 풍랑이 몰려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주님 안에서 평안과 소망 중에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환경 탓이 아닙니다. 믿음 탓이. 우리의 불안은 환경 탓이 아니고 믿음이 적은 탓이. 그러므로 믿음을 굳게 하고 크게 하였어.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훈을 또한 얻습니다. 우리가 큰 풍랑을 만날 때 그 풍랑 바라보지 말고 그 풍랑보다도 더 커진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풍랑 속에서도 소망 중에 즐거움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는 그 풍랑 인연하여 주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그 풍랑 때문에 그는 더욱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승리에 간절하게 되고 그 풍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점수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나의 구주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친구요 나의 힘, 나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을 바라보므로 승리하고 감사함으로 인생길에서 끝까지 당당하게 나아가서 이 땅 끝날 때 그 믿음으로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는 최후의 승리자, 영원한 승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